저는 이 한국문학관협회 회장이고 경주에 있는 김동리 박물관 문학관 관장입니다. 오늘 한국예술위원회와 한국문학관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문학카페 유랑극장이 대전 문학관에서 열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전은 원래 문학의 고장입니다. 또 이 행사를 위해서 문학관을 불려주신 이 대전 문학관 관장님과 또 대전 문화재단 한국 문화재단 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농민문학관 관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행사는 문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한국예술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문학이 대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행사가 되어서 이 문학이 이제는 우리나라 모든 곳의 중심이 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대전으로부터 시작해서 한국 전체 대전 문학의 발전은 물론 한국 문학이 크게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김선우 시인은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이시고 젊은 층에 굉장히 인기 있는 시인이고 또 강신주 철학자는 너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철학자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행사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정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한 꽃봉우리들이 모두 다 만개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아직 봄꽃을 못 보셨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제 얼굴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지역 행사 진행을 맡은 신비주의 미녀 소설가 이은선입니다. 네, 문학이 곧 만나러 갑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저희가 올해 5월까지 총 8배의 행사를 저희 강원도 원주에서 서울과 양평을 거쳐서 대전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모든 팀들이 바로 여기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김선우 선생님과 강신주 철학자를 모시고 함께할 이 두 시간 반이 누군가의 인생과 혹은 누군가의 마음이 멀리서 찾아온 그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을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 12일에 진행된 세 번째 유랑극장은 먼 곳에 문태준 시인과 두물머리 양평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기억상실증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고요. 그날 함께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시를 이처럼 입체적으로 즐길 수 있다니 아 감격했습니다. 깨알같이 재밌고 알찬 문학 체험. 2시간 30분은 너무 짧다. 유랑극장을 따라 문학계획을 떠나고 싶은 봄이다. 리허설 전에 시를 외워야 하나 찌그러져 있는데 쿨하게 등 두드려주시며 안 외워도 된다고 하셨다. 자칭 타칭 미녀 작가 짱! 근데 좀 아팠어요. 잠시 스치듯이 쓰다듬었을 뿐인데 저를 폭력 진행자로 만든 고등학생 저를 폭력으로 고소하셔도 됩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행사 기대되시지요? 오늘 대전문학관에서 열리는 네 번째 행사에서 만나볼 문학카페 유랑극장 역사상 최초 그리고 단연코 기억코 반드시 마지막이어야 하는 미녀 시인입니다. 미녀자가 붙은 사람은 제가 진행하는 한 더 이상 출연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앞에서 처음 보셨던 문장은 오늘 행사 초대 작가 미녀 시인 김선우 시인의 시집 내 몸속의 장근이 누구신가의 뒷표지 글의 일부입니다. 시쓰기는 우리의 쓸쓸함과 슬픔과 아름다움의 몸을 바싹 붙이는 일. 시인의 시쓰기 자체가 우리 제목과 같이 상당히 에로틱하지요. 제가 시집을 읽으면서 느꼈던 사랑의 감정들이 바로 이 시인의 자세와 함께 합일되는 기분이 듭니다. 황사 속에서도 당당하게 피어나는 꽃같이 사랑스러운 시인 초대 작가를 만나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도 역시 이런 말을 하시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 몸속에 장근이 누구신가. 언젠가 여행 다큐의 한 장면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프랑스 파리 광장 분수대 풍경이었는데요. 둥글고 큰 분수대에 삥 둘러앉아 있는 쌍쌍의 연인들이 연인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바람직한 일을 대낮에 누군가에게 거리끼지도 않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같으면 눈살 찌푸릴 그 일들이 그곳에서는 어찌나 자유롭고 당당하던지 귀화하고 싶었어요. 강신주 선생님께서는 그게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걸 수 있다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랑에 빠지면 심지어 그 지하철 문구에는 이런 게 붙어 있었어요. 애정인과 금지. 그래서인가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어두침침한 곳을 찾아다녀요. 왕년의 물레방앗간부터 시작해서 골목, 여관, 영화관, DVD방 등등 그런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자꾸 어둠 속에 묻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달라지셨다고요? 네, 아직까지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남자 7세 부동석 7세 진남철 아닌가? 아무튼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런 구획짓기와 경계 나누기가 아주 만연해요. 하지만 사랑이 어디 그리 경계와 구획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랍니까? 오늘의 초대 작가 김선우 시인은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잠들어 있을 법한 어떤 사랑 혹시나 잊어버렸을 법한 어떤 그 감정들을 내만져주는 여리고 고운 시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시집 내 몸속에 잠든이 누구신가는 사랑의 몸짓으로 가득하지요. 사전 독자 감상단을 흔든 식구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대가 꽃피는 것이 처음부터 내 일이었다는 듯이 그렇죠. 에이나 울지 말아라. 봄처럼 가을꽃도 첫 마음으로 피는 것이니. 그래요. 다 필요 없죠. 그러니 우리 사랑할까요? 찾고 억누르고 말 못하고 꽃 피우지 못하는 사랑이 아니라 발설하고 표현하고 느끼고 그리하여 내 가슴 속에 만개하는 꽃 그것은 사랑. 어떠세요? 여러분 여기와 계신 여러분만이라도 여러분의 사랑은 과연 안녕하십니까? 궁금해서 김선우 시인의 시를 10명으로 구성된 대전의 사전 독자 감상단에게 미리 읽혀보았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소감을 전해오셨어요. 야하다! 조글조글 속삭이는 듯 관능적인 매력과 생명력, 내밀한 울림, 일상적이면서도 일상적이지 않은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서늘한 소름이 돋는 시. 그리고 살짝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봤어요. 혹시 여러분 몸속에도 몰래 잠든 이, 회충이나 뭐 비듬 이런 거 아닙니다. 몰래 잠든 이가 있다면 비밀입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내 아버지들. 실패를 해도 조용히 다시 되살아나는 작은 부신 열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에서 온 그대 속 너무나 아름답고 순수했던 청송이가 내 가슴에. 그렇다면 그의 도민주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시인의 시만큼이나 솔직한 대답 같으면서도 아직은 비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비밀마저 발산하게 될 이 솔직한 시간은 이따 다시 이어가기로 하고요. 시집 내 몸속에 잠든 이 누구신가 속의 시를 낭독 공연으로 입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들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글자가, 소리가 아닌 누군가의 몸짓과 느낌으로 다가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딴 찬새 배우분들이세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할래요? 딱딱한 도시의 등딱지를 열고 게장 속을 비비듯 부패와 발효가 이곳에선 구분되지 않아요. 그러니 잘 발효됐다고 믿는 몸속에서 비벼진 방아를 서로의 입에 떠넣어주듯 그대를 밥 먹이는 게 내 피의 이야기인데 오도블록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꽃잎을 놓은 대잎 자리 위에 누워 우리 사랑할래요. 지나온 가로수의 허강으로 미끄러져간 계곡과 별빛 귀엽고 가시에 찔리죠. 가시에 찔리고 싶어 걷는 봄날엔 그러니 총 대신 빌딩 대신 군함 대신 집회 대신 건널목을 둥글게 휘어놓고 꽃잎 물고기와 사슴을 불러 해금을 켤까요? 그대와 그대가 사랑을 나눌 때 그대와 그대 곁에서 그대를 위해 군함을 쪼개 모닥불을 지필까요? 무릎뼈 위에 뼈를 갈아 무릎뼈 위에 먹을 갈아 은행잎 대잎 위에 번갈아 편지를 쓸까요? 오세요 그대 피 흘리는 벽들이 서로의 가슴을 칠 때 진동으로 생겨난 색감 같은 골목들 그대와 나의 혈관을 이어 across the universe 무수한 밤이 있었지만 밤의 등골 속으로 흰 새가 내려앉는 건 드문 일이죠. 오세요. 그대가 천 번을 죽어나간다 해도 난 아무데도 안 갈 거예요. 뼈마디마다 대잎 입을 펼치고 그대 입술에 진홍꽃잎 수놓으며 여기서 사랑 노래 부를 거예요. 오래전 피 속에 벌레 나비 같은 그대와 나의 해골을 안고 뒹굴 거예요. 호송 분분한 차디찬 여기는 망가진 빗장뼈 위 백척간두의 칼끝 이것은 피의 이야기 사랑을 구하는 피의 이야기 그 손이 짚어준 저녁의 이마에 가난과 슬픔의 신혈이 있었다면 그보다 더 멀리 간 빨밭까지를 들쳐오고 저벅저벅 걸어가는 푸르른 관능의 힘 사랑이 아니라면 오늘이 어떻게 목숨의 벽을 넘겠나 시대지는 아웃플립 온몸으로 푸른 거품 끓이는 걸 바라보네 시댈수록 깊어지는 이글거리는 플립 백병
올 가슴의 힘으로 항상 그득한 풀밭을 차리고 슬픔이 커서 등이 넓어진 내 영인과 어린 것들 불러모아 살진 살점 떠먹이는 아홉 곡 끓는 저녁이네. 화난 가슴. 엄마. 엄마. 어머. 벌써 퇴근 시간이 다 됐네. 전봇대는 자라지 않는다. 꽃 피우지 않는다. 알을 낳고 어린 새끼를 기르지 않는다. 자라지 않는 전봇대를 위해 자라나는 가루수를 해마다 절단한다. 전깃줄 아래 웅크려 가루수는 해마다 스스로 가지를 친다. 삐뚤고 굵은 무늬로 나무들 낭하로 기어간다. 허리 아래 어디쯤 툭툭 독하게 어린 새끼들을 내지르면서 가로 정비원들이 조경톱 자국을 만들어 놓고 간 자리 플라타너스는 무혈 몸속에 무혈 혁명을 차곡차곡 쟁여 쌓는다. 원주 밖으로 어린 새끼들을 내지르던 독한 슬픔이 흰 무명끈을 들고 뚜벅뚜벅 걸어갔다. 제 아기들을 먼저 죽여 가지 끝에 새까맣게 매달아 놓고 전깃줄 아래 이 앙담은 나이트를 갈던 밤. 바람이 분다. 주렁주렁 매달려 말라가는 죽은 아기들. 이빨 부딪는 소리를 내며 흔들린다. 한 이파리 치욕도 입 틔우지 않은 정결한 주범을 뿌리고 불어 내일이면 덤프트럭이 달려올 것이다. 아역은 사람이 등 뒤에 두 손을 포개 잡듯이 등 뒤에 두 날개를 포개 얹고 죽은 새. 머리와 꽁지는 언제 돌아갔는지 검은 등만 노릇하다. 왜 등만 나중까지 남았을까? 묻지 못한다. 안 보이는 부리를 오물거리며 흙 속에 누군가에게 무언가 먹이고 있는 듯한, 그때마다 작은 등이 움직거리는 듯한 죽은 새의 등에 엎여있는 것이 아직 많다. 너를 보고 있는데 너는 나를 향해 눈을 흔적이고 그러나 나를 보고 있지는 않다. 나를 보고 있는 중에도 나만 보지 않고 내 옆과 뒤를 통째로 보면서
아무것도 안 보는 척 멀뚱한 손은 찬바람 밀어 사골국 속뼈를 굳다가 자기의 뼈로 달인 은하물에서 소가 처음으로 정면에 나를 보았다. 한 그릇, 한 그릇 사골국 은하의 밥마라 내 눈동자 후루룩 삼키고 내 몸속에 들앉아 속속들이 나를 바라볼 너에게 기꺼이 나를 들키겠다. 내가 사랑하는 너의 몸속의 소 그대가 밀어올린 꽃줄기 끝에서 그대가 피는 것인데 왜 내가 이다지도 떨리는지 그대가 피어 그대 몸속으로 꽃바람말이 날아든 것인데 왜 내가 이다지도 아득한지 왜 내 몸이 이리지 뜨거운지 그대가 꽃 튀는 것이 처음부터 내일이었다는 듯이 내가 아찔한 절벽 끝에서 바람의 얼굴로 서서 민다면 그대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옷깃 부둥키며 수선스럽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그대에게 무슨 여유가 있겠거니 내 사랑의 몫으로 그대의 뒷모습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손 내밀지 않고 그대를 다 가지겠습니다. 아주 조금만 먼저 바닥에 닿겠습니다. 가장 낮게 엎드린 처마를 끌고 추락하는 그대의 속도를 앞지르겠습니다. 내 생을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생을 사랑할 수 없음을 늦게 알았습니다. 그대보다 먼저 바닥에 닿아 강보의 아기를 맞듯 온몸으로 나를 받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깨우죠. 밥은 꼭 챙겨 먹어요. 저녁에? 아줌마가 무슨 약속이야. 한강? 신기하네. 나도 그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았어요. 일 잘해요.
미안. 왜 괜히 말하자. 미안해하지 말아요. 나는 돈도 중요하지만 당신 건강이 중요해. 알지? 내 건강은 당신 챙기잖아. 어머, 여기 부티 있었네? 어? 예전에는 없었는데? 눈 감아봐요. 우리 여기가 바다라고 상상해봐요. 당신이나 해. 여기가 좋아요. 문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주문의 보드라움 몽유하는 혼들이 숨구멍처럼 열렸네요. 예뻐요. 빗방울처럼 제각각 몸을 둥글린 시간들. 우리가 오직 날개의 무게로만 와도 씨앗들 퍼지네요. 음악처럼, 별빛처럼, 무화과 뉴스처럼. 여기가 좋아요. 무티기도 하고 바람기도 한 살가운 적초 흔적이 흔적 속에 잘 스며들어 당신이 나를 낳기 좋은 아침이 왔죠. 내가 당신을 낳기 좋은 저녁이 왔죠. 전망을 짠한 노을이 땀 냄새 풍기며 우리에게 젖을 물려주었어요. 여러 겹의 수평이 번져간 발치엔 오래전의 목숨들이 세족식의 물대야를 바치고 있었죠. 이 틈이 좋아요. 내 살과 당신의 살 사이. 서로 다른 육즙의 신선한 향내. 무트로도 가고 바다로도 가는. 여기는 시들지 않는 신접살림이 바람개비처럼 까불거리죠. 이쪽이기도 하고 이쪽 아니기도 한 소슬한 틈새의 베갯머리에서 시간이 숨구멍처럼 휘는 이곳의 혼돈이 좋아요. 우리가 오직 날개의 무게로만 와도 날개짓 아슬한 혼돈의 파도가 하늘 어딘가 상한 데를 쓰다듬고 온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 그런 것처럼 뭇과 바다 사이 이토록 모호한 어디에든 속하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이 드넓은 틈 사이에 씨앗 사람들을 내려놓을게요. 집에 가서 쉬자. 불러주었을 때 시가 그와 그녀의 목소리를 입어 또 하나의 의미가 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바로 꽃이 된 시간이지요. 그 시간을 마련해 주신 배우 서혜숙 김진봉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출의 백석현, 조연출의 신선한님이십니다. 낭독 공연 어떠셨어요? 시로 읽고 느끼시던 문장들이 우리 공간을 채워넣는 시간이었지요. 여러분 만족하셨다면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낭독 공연으로 더욱 궁금해진 내 몸속의 장군이 누구신가의 김선우 시인님을 이 자리에 모실 차례인데요.
미녀 시인이 미녀 소설가와 몇 미터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1970년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나셨고요. 1996년도 창작가 비평 겨울호에 대관령 옛길 등 10편의 시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시 여러 편의 시, 4권의 시집과 소설집, 여행 에세이집 등을 내셨으며 중요한 건 제11회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 지도자상을 수상하셨다는 점입니다. 대단하시네요. 아시다시피 문학카페 유랑극장은 이런 소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본격적인 신상털기 들어가겠습니다. 아들에게 바랬던 넷째 딸, 시인이 세상에 나오기 전 딸만 셋이었던 어머니가 아들이 간절히 원하셔서 김선우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대요. 근데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 김선우가 14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2명만 여자입니다. 둘째 언니는 운문사로, 나는 문학으로 출가. 호련이 출가하고 스님이 된 둘째 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시인입니다. 어쩐지 그녀의 샤풍들이 불교적인 색채를 띠는 어떤 의미들이 좀 있었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요. 언니를 만나러 운문사에 갔다가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나는 문학으로 출가하겠다. 어린 시절 그녀의 너무도 특별했던 꿈은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좋은 사람, 어쩐지 되게 많은 의미를 내포한 뜻 같잖아요. 그녀에게 과연 아직도 좋은 사람을 꿈꾸고 있는지 이따 잠시 후에 여쭤볼게요. 화제받은 수상소감이 있습니다. 2007년 현대문학상 수상소감인데요. 약 40여 분에 걸친 당돌한 수상소감, 특히 여행 경비가 필요해서 상을 받게 됐다라고 말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를 만든 건 파라리 여행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행 에세이를 쓸 정도로 여행을 사랑하는 그녀, 실제 한 인터뷰에서는 생활비의 절반 이상이 여행 경비로 나간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여행숙에서 자거나 기차역 대합실에 있는 의자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 우리 김선우 시인을 모셔볼 텐데요. 미니 데이트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15분입니다. 너무 길지 않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가님, 선생님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다, 너무 막대먹은 질문이다 싶으시면 언제라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나오고 있죠? 네, 꿈만 떼서 앉을게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앵글 최대한 제 얼굴 작게 나오게 하기 위해 뒤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그리고 관객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차 예뻐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 선생님, 혹시 낭독 공연 방금 막 보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제가 평소에는 시를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도 굉장히 좋은 시가 많은 나라인데 이 좋은 시를 가지고 풍요롭게 놀지를 못해서 참 안타깝다, 그 생각을 늘 해왔는데 시를 가지고 놀 수 있는 양질의 어떤 것들이 자꾸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쁜 자리였어요. 네. 선생님, 그 양질의 어떤 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당신의 시가 필요한 자리였어요? 오예. 네. 그동안 여러 사회 현장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는 시인으로도 유명하신데요. 특히 한진중공 피난버스, 제주 강정마을 평화도서관 건립운동, 4대강 건설 반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복귀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우는 이들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어떠신지, 특히 최근 들어 새롭게 작가님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현장은 없으신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쭉 열거를 하시니까 정말로 많은 현장의 일을 마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작가로서 이 땅에 그 당대의 그 사회 구성체가 도대체 어떤 형편인지를 깨어서 살펴야 하는 것이 글 쓰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는 내가 사람으로서 입을 가지지 못한 것들에 입이 되어주고자 한 그냥 그 작가로서의 노력들이 지금과 같은 그런 일들을 만들 것 같아요. 네, 그 입이 누군가에게는 울림으로 다가갔을 텐데요. 저 역시도 개인적인 감상을 잠시 소개를 해보자면 등단하고 한 이태쯤 뒤에 김선우 시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제주 강정마을 구럼비 동화를 함께 쓴 그리고 저기 관객석에도 나와 있는데 동화 그림을 그렸던 남이나라는 미디어 영상 아티스트가 함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한때 어떤 인연이 이 자리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어느 한때 당신과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제 인생을 변화시키는 어떤 시간이었습니다. 무수한 대중이 아닌 제가 변화됐음에 이 자리가 어떤 의미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선생님 시이지만 소설도 쓰고 계세요. 네. 칼럼도. 네. 여행기도. 네. 다문학적인 글쓰기에 속하지만 사유 즉 생각의 표현에도 근육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글쓰기 편편마다 시나 소설이나 여행 에세이마다 쓰이는 근육이 좀 다를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선생님 몸속에 있는 생각의 근육의 사용 방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시는 일종의 숨쉬기 같은 거예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다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깨어있는 시간 동안 일정하게 필요한 산소량이 있듯이 숨쉬기에 꼭 필요한. 지금 내가 완벽하게 깨어있다는 느낌, 그리고 이것이 어떤 신적 상태와 컨택하고 있다는 느낌이 하루에 한두 번은 반드시 있어야만 생존이 가능한 생체.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숨쉬기고, 소설 쓰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신성한 노동, 일상적인 노동의 고통과 기쁨을 한꺼번에 겪게 해주는 것이어서 굉장히 생활인의 자세를 저에게 기쁘게 그 강요를 해요. 신발 쓰고 살 때는 술도 많이 먹고 떡이 되게 먹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소설을 쓰기 시작하니까 체력 단련하지 않으면 소설 못 쓰겠구나 이런 생각 들게 하고 일상을 조절하는 그 능력들을 지금 요구를 해서 신성한 그 노동을 수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소설 쓰긴 하고 있고 칼럼은 뭐 그 마감 12시간 전부터 써요. 그래서 마감 시간에 딱 맞춰.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은 건 아니구나. 몇 번 어겼지만 가능한 잘 마감 시간에 맞추고 나머지 뭐 여행기나 에세이 같은 것은 사실 그냥 손 푸는 느낌으로 뭐 일기 쓰는 듯이 그냥 써요. 저에게 쓰는 일은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기도 하고 제일 편안한 일이기도 하고 제일 재밌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책상 앞에 있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틈틈이 그냥 이것저것 쓰는 거죠. 앞서 여행 이야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까지 정말 많은 곳을 다니셨고 많은 이야기 그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쓰셨는데 여행이 작가로서의 삶에 미친 영향 그리고 이제까지 다녀온 곳에서 곳 중에서 독자 여러분 여기 와 계신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여행지가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여행은 그냥 몸 바꾸기를 쉽게 하게 해주는 일종의 타인 도구 같은 것 같아요. 어떤 작업들을 하다가 뭐가 잘 안 되거나 혹은 새로운 어떤 작업을 시작해야 되거나 할 때 전체적으로 제 신체가 변해야 준비가 딱 되는데 그 준비가 잘 안 될 때 강제적으로 제가 시간을 조절해서 낯선 공간과 시간 속에 나를 보내는 방식인 거죠. 하나의 지금이라는 현재 속에서 내가 경험해보지 않는 다양한 현재들을 동시적으로 살게 해주는데 되게 특별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가장 매력이 있죠. 그래서 그냥 여행을 자주 다니는데 사실은 안 가본 것도 되게 많아요. 또 사람들은 뭐 저는 전화가 맨날 로빙이더라 뭐 이러시는 건 아니고 제가 못 가본 대륙 나라들은 워낙 많으니까 못 가본 대륙이 중남미 대륙인데 그거는 50이 되면 저에게 선물하려고 아직
일부러 가지 않았어요. 일부러라고 저는 반드시 얘기하고 싶은데. 그 중남미를 빼놓고 다른 대륙들은 다양하게 다닌 것 같은데 어제 특별히 한 곳이라고만 얘기해야 된다면 제가 책으로 쓰기도 했던 남인도 벵골만에 이렇게 붙어있는 오로빌이라고 하는 공동체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50여 개국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이제 사는 곳인데 큰 꼬뮌 안에 다채로운 작은 꼬뮌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마다 다 다른 말들을 쓰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의 마을을 이루고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이 있죠. 물론 인류가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전쟁 따위 좀 안 하고 경쟁 따위 좀 안 하고 평화와 사랑을 갈구하고 살 수 있을까가 이 사람들의 모토인데 실제 그 안에서도 물론 평화롭지 않은 상황들이 일어나죠. 인간들이니까. 아무튼 특히나 20대 혹은 30대 청년들이라면 오로빌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를 이렇게 추구해가는 그 꼬맨들이 세계에는 펑 많아요. 그런 그 공동체들의 체험을 좀 많이 해봐라 라고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간단한 얘기. 그곳에 다녀오셔서는 에세이 집도 있지. 어디 아픈데 없냐고 당신이 물었다. 라는 에세이 집이. 매우 훌륭한 에세이 집이 나와있는데. 예. 감사합니다. 사전 독자 감상자들이 미리 상상해본 김선우 시인에 대해서 좀 써놓은 게 있어요. 선생님. 예, 예. 골목길에 조그마한 꽃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걸지만 손에는 팩소주를. 완전 나예요. 아, 그죠? 좋아하는 마음을 억지로 억누른 채 말 못하는 사람. 절대 안 그래요. 아, 왠지 불교적인? 네. 불교적인? 저 그렇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다. 무슨 소리입니까? 혹시 남자? 내려다가 떠올랐다. 내려다 살아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위의 모든 것에 스토리를 담아내고 이야기를 건네는 사람. 맞아요. 네. 이런 재미없는 질문 말고요. 제가 지금부터 저희가 굳이 묻고 싶었던 질문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문장들이 하나도 궁금해서 만든 질문이기도 하고요. 눈부신 미모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혼이세요. 그 이유를 재미삼아 저희 멋대로 상상해서 객관식 퀴즈로 만들어봤는데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정답과 가까운 것을 찍어주세요. 1번 난 눈 높은 거 알지? 단언컨대 한국 사회에 내 눈에 차는 남자 없다. 2번 실은 나 의외로 남자에게 인기 없다. 다들 어디 갔냐 이놈들아. 세 번째, 결혼이라는 제도, 영원히 자유로워야 할 작가에게 썩 어울리지 않아. 모르셨나요, 들? 별에서 온 그대, 장롱 속에 숨겨놓고 산 지 오래됐는데? 사실 모나코 왕비자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근데 아직 제안이 안 왔다. 선생님 몇 번이십니까? 저는... 네. 3번이에요. 3번이요? 네, 3번이 딱 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 전에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미혼이라는 말은 제가 선호하는 말은 아니고요. 예. 비혼에 가깝죠. 비혼. 그렇죠. 예, 선택이니까. 그렇죠. 결혼이라는 제도, 특히나 한국적 결혼의 양식에 대해서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 매혹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5번입니다. 근데 저거 두 번째 이렇게 읽어내는 거 아니야? 네. 다들 어디 갔냐 이놈들아 이렇게 읽어내는 거. 그러기에는 제 팬들이 오늘 너무 많이 와서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까지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했는데요. 제가 잠시 이곳으로 온 이유가 있습니다. 선생님을 혼자 내버려두는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지금까지 네 번의 시집을 내셨어요. 그 중에서 유독 특별하다거나 애착을 갖는 시가 있으시다면 선생님 자성시 한 편 낭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독 애착을 갖는 시는 물론 없어요. 모든 시에 다 특별한 애착을 갖고 있어요. 시집 한 권 속에 들어가는 한 5, 60편의 시들을 시인들이 한 2, 3년 혹은 4년에 걸쳐 쓰는데 정말로 이것은 꼭 넣어야겠다고 생각되는 시들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시, 각각의 시의 역사들이 다 너무 살아있어서
이게 제일 좋아 라고 해서 읽어드리는 건 아니고요. 오늘 읽어드리려고 하는 나의 무한한 운명에게라는 시는 강신주 쌤이랑 함께 콤비라고 해서 사랑의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사랑의 이야기, 제가 가장 가까운 시기에 경험했던 사랑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낭독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골랐어요. 2011년에 한재춘공업으로 희망버스가 가던 때예요. 희망버스에 참여해서 영도조선소의 담장을 넘어서 그 안에 35m 크레인 위에 한 여자를 보러 간 그날 밤에 완벽하게 또 한 번 내 몸이 바뀐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담장을 넘어서 내게 닥칠 일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방의 경찰들은 쫙 깔려 있고 저 어두컴컴한 담장을 넘어서 조선소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담장 앞에서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그 무서움과 공포를 넘어서 담장을 넘어간 순간 그 안에서 형성되었던 그 말 못할 사방의 공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크레인 위에 올라갔던 여자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돈을 줘 라는 이유로 목숨을 걸고 올라간 게 아니란 말이죠. 부당하게 해고당해서 가족들과 함께 거리로 몰려야 했던 내 동료들과 이웃들을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한 여자가 올라갔고 그 여자를 지금 가지 않으면 줄 것만 같아 라고 하는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달려갔던 그 마음들, 우리 사회가 구현할 수 있는 이타성의 가장 현재적인 급진성을 그때 보았어요. 일태는 사랑의 전위가 이런 식으로 꼽히는구나.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은 이런 거예요. 뭐 어떻게 하자라는 구호가 아니라 우유빛과 김진숙 사랑해요. 사랑해요라는 말을 크레인 밑에서 함성을 지르면서 울면서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그런 시민들, 그런 개개인의 각성한 주체들이 만들어내는 하모니, 사랑의 하모니. 이게 저 굉장히 감동시켰어요. 그 경험을 쓴 시입니다. 개인적 사랑과 공적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것 같아요. 읽어드릴게요. 음악은 안 주실 거죠? 드리겠습니다. 나의 무한한 혁명에게 2011년을 기억하고 풍경을 나는 이렇게 읽었다. 시를 만들 시간이 없었으므로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다. 가녀린 떨림들이 서로의 요람이 되었다. 구해야 할 것은 모두 안에 있었다. 뜨거운 심장을 구근으로 묻은 철조 크레인. 세상 모든 종교의 구도행은 아마도 맨 끝 회랑에 이르러 우리가 서로의 신이 되는 길. 흔들리는 계절들의 성장을 나는 이렇게 읽었다. 사랑합니다. 그 길밖에. 마른 옥수수대 끝에 날개를 펴고 앉은 가벼운 한 주검을 그대의 손길이 쓰다듬고 간 후에 알았다. 세상 모든 돈을 끌어모으면 여기 이 잠자리 한 마리 만들어낼 수 있나요? 옥수수밭을 지나온 바람이 크레인 위에서 함께 속삭였다. 돈으로 여기 이 방울토마토꽃 한 송이 피울 수 있나요? 오래 흔들린 풀들의 향기가 지평선을 끌어당기며 그윽해졌다. 햇빛의 목소리를 엮어짠 그물을 하늘로 펼쳐 던지는 그대여, 밤이 더러워지는 것을 바라본 지 너무나 오래되었으나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번져온 수많은 눈물방울이 그대와 함께 크레인 끝에 앉아서 말라갔다. 내 목소리는 그대의 손금 끝에 멈추었다. 햇살의 천둥 번개가 치는 그 오후의 음악을 나는 이렇게 기록했다. 우리는 다만 마음을 다해 당신이 되고자 합니다. 바닥이 바닥이 없는 참혹으로부터 튕겨져 떠오르며 별들의 집이 여전히 거기에 있고 온몸에 얼음이 박힌 채 살아온 한 여자의 일생에 대해 빈 그릇에 담기는 어혈의 투명한 슬픔에 대해 세상을 유지하는 노동하는 몸과 탐욕한 자본의 폭력에 대해 마음에 오목하게 들어간 망명지에 대해 골골하는 시간이다. 사랑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 길밖에 인생이란 것의 품위를 지켜갈 다른 방도가 없음을 압니다. 가냘프지만 함께 우는 손들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는 일을 위해 눈물 흘리는 그 손들이 서로의 체온을 엮어짠 그물을 검은 하늘로 던져올릴 때 하나씩의 그물코 기약 없는 사랑의 의지에 띄워졌던 종이들들이 지상이라는 폭으로 돌아온다. 생생히 울리는 백고동 그 순간에 나는 고대의 악기처럼 고개를 끄덕인다. 태어난 모든 것은 실은 죽어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말한다. 살아가고 있다. 이 눈부신 창란의 찬란 이토록 혁명적인 낙관에 대하여 사랑합니다. 그 길밖에 온갖 정교한 논리를 가졌으나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옛 파르티잔들의 도시가 무겁게 가라앉아 가는 동안 수만 개의 그물코를 가진 하나의 그물이 경쾌하게 뛰어 올려졌다. 공중 천막처럼 펼쳐진 하나의 그물이 무한하늘 한 역에서 하나의 그물코가 되는 그 순간 별들이 움직였다. 창문이 조금 더 열리고 두근거리는 심장이 뾰족한 흰싹을 공기 중으로 내밀었다. 그 순간에 가녀린 입술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나는 들었다. 처음과 같이 지금 마주본 우리가 서로의 시입니다. 나의 혁명은 지금 여기서